다음 주제가 2.3이죠. 2.3은 The Modern Mode, 그다음에 Use Stric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Use Strict가 뭐냐 하는 거죠. 뭐냐니까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Use Strict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통 인용비로 쓰고 Use Strict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쓰는 이유를 간단히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지금은 이해 못해도 돼요. 그냥 다음에 우리가 코딩 코드를 볼때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아, 이게 그런 뜻이겠구나라고 짐작을 하면 됩니다. 뭐냐니까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계속해서 갱신되고 업데이트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자바스크립트가 나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새로운 자바스크립트가 나오죠.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JS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또 시간 지나면서 또 나오죠. 또 나오고 막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거냐니까 웹 브라우저가 코드를 볼때 문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선생님은 크롬을 씁니다.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읽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읽고 실행, 그죠? 읽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가 여기 있으면은 조금 글자가 잘안 보일 수 있겠구나. 제가 글자를 좀 바꿀게요. 여기다 할게요. 그죠? 웹 브라우저 읽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올리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그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옛날 문법이라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잘 그러니까 옛날 문법과 지금 문법,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언어잖아요. 언어이고 이것이 옛날 문법과 지금 문법이 다르니까 이 다름으로 웹 브라우저가 헷갈릴 수가 있죠. 브라우저가 좀 헷갈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쉽게 이해를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use strict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면은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가 use strict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은 strict는 엄격하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예전 문법은 무시하고 최신 문법에 따라 우리가 쓰는 코드를 읽고 해석을 하라 는 명령이에요. 누구에게 내리는 명령인가요? 웹 브라우저에게 내리는 명령이죠. 그게 use strict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긴가민가 그게 무슨 말이지 싶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했었지. 그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